Times. 네, 저녁 기념 기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편 해드렸듯이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스콰이어의 40주년 기념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스콰이어의 역사 그리고 1펜의 탄생과 스콰이어의 로고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놨으니까 이 40주년 기념 모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아주 예쁜 색상을 갖고 있는 40주년 우와. 기념 스트라토캐스터 빈티지 에디션입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지난 시간에 텔레를 봐도 그 생각이 들지만 디자인에 힘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특히 컬러나 네. 이런 것들로 그 스페셜리티를 확실하게 부여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색상은 사틴 시폼 그린입니다. 시폼 그린. 이거 말고도 사틴 소닉 블루와 사틴 오. 와이드 투 컬러 선버스트 출시가 되기 때문에 다 이쁘겠다. 네, 그 와이드 그 투 컬러 선버스트도 검은색이 되게 많이 먹어 있어서 일반적인 그 선버스트하고는 확연히 다른 디자인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고요. 전부 다 메이플 지판으로 출시가 됩니다. 자, 이 스트라토캐스터는 저번에 저희가 그냥 이 일반 모델을 했을 때 클래식 5 60 스트라토캐스터를 했을 때 작년 8월이었거든요. 오, 딱 진짜 딱 1년 전인데 네. 75점이 나왔습니다. 스콰이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대체목으로도 찰떡같이 만든다. 네, 맞, 딱 그렇겠다. 네. 이런 것 평가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 가성비가 또 18-18이란 말이에요. 네. 가성비 18-18. 근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가성비는 거의 3점 가량 네. 떨어졌는데 왜냐면 백화이어의 그 심리적인 네. 어떤 거부감 때문에. 근데 나머지 부분 뭐 사운드나 디자인이나 이런 데 야금야금 다시 나눠 올라서 결국엔 점수는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스콰이어의 그 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한 79만 8천 원. 맞아요. 예. 8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 스콰이어를 이 가격에 이런 느낌 좀 있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동네 백반집에서 예. 기본 백반이 8,000원이 좀 비싼 느낌이잖아요. 7,000원, 8,000원까지도 어떻게든 먹는다 이랬는데 뭐 기본 백반 9,000원 이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렇죠? 스콰이어는 약간 동네 밥집 백반 느낌이 좀 예,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비싼... 이걸 한 끼에 만 원 주고 먹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좀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운드를 들어본 바 예. 동네 백반집에서도 가끔씩 이제 스페셜 메뉴 네, 나올 때, 나올 때, 오를 때 한 만 원 주고 한 끼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우리가 뭐 저녁 기념에다가 뭐 여름에 잘 어울리는 색상이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뭐 무슨 여름이나 뭐 어떤 우천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군대 에피소드 없으십니까 선생님? 제가 바로 나올 자판기 군대 썰 자판기 이게. 막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네네 했는데, 오늘 천둥 치더라고요. 제가 벼락의 무서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재밌어. 근데 군대가 이렇게 좀 그 부대가 네. 이게 좀 엄한 데 있죠. 네, 맞아 이상한 데 있잖아요. 이상한 데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상수도 하수도가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심정을 파가지고 이제 우물을 끌어올리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패널이 있고요. 네. 여기다 이제 심정 모터 온 오프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거기 위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봇대에서 저게 전기가 와가지고 피뢰침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갖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면 잽싸게 내려가서 꺼야 돼요. 혹시 거기 벼락 맞으면 모터가 탈 수도 있어요. 손상이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거 담당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판초기를 이렇게 들고. 막 번개가 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잽싸게 껐죠. 끄고 정확하게 또 두 번째 밸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스위치가 두 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이거 끄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잤어. 다음날 아침에 탔어요. 아 그걸 뚫고 들어간 뚫고 거예요. 네. 껐는데도 네. 와 그거 만약에 켜놨으면 정말 폭발했겠죠. 폭발했겠네요 진짜. 와 꺼놨는데도 네. 그 번개 무섭습니다. 와 침투력이 장난이 아니군요. 그 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수돗물이 안 나와. 야 돌겠더라 진짜. 풍요 속의 빈곤 뭔 소리가 있는데. 와 딱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8월 며칠일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기네.
물 열까지 찾고 아막 이러고 있는데 물은 안 나와. 이게 뭐야? 아, 역시 군대 썰 들어도 들어도 재밌는 군대 썰. 아, 병원 빨리 선생님. 전역하셔 갖고 사세요. 네, 그렇죠. 아, 선생님 화수분 같은 이 군대 썰. 아, 너무 재밌습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에피소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풍요 속의 민군이 너무 웃긴다. 아, 자, 오늘은 여름에 잘 어울리는 색상 사틴 시폼 그린 바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9cm, 무게는 3.25kg, 어우, 가벼워요. 두께는 43 플러스 1mm에 12프렛 뒤뚤레 77mm입니다. 니아토 바디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 쉐입 4개, 틴티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좋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색깔이 빈티지 뭐.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42mm 너트너비, 지판은 메이플 통넥입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우 톨프렛이고요. 펜더 디자인도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건 기존의 기본 클바와 같은 스펙입니다. 똑같은데. 마스터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6세트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오, 브릿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그런 스펙들인데 디자인 값이 또 좋았어. 좀 이게 큰것 같아요. 색깔 값이죠, 뭐. 또한 그 비닐 구겨지는 소리 스콰이어가 좀 이렇게 여기다 힘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왜냐면은 이 비닐 구겨지는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하이엔드의 사운드다 보니까 그걸 흉내내는 거에 좀 집착을 하는 예, 거야. 많이 집착했어요. 스콰이어도 이게 중간 픽업이 참 좋네요. 자, 또 과도한 비닐 소리. 이런 거.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우, 4단 진짜 2단 진짜 좋네요. 에이, 굿. 자, 좋아요. 아, 듀얼리스트. 좋다. 레드락. 신나나 이거 마샬.
어우 시원해. 어우 좋다. 야 좋습니다. 호라스도 잘 먹겠죠? 이제 넣어놓고 야 마샬 텐더. 좋습니다. 사운드가 좀 풍성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팬더 앰프에서 잘 전달이 되고요. 오, 대단한 놈인걸?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신납니다. 아유 좋다 이거. 좋아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세 가지 색깔 다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300이면 300. 네 300이면.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사파의 전설 이렇게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사파가 스콰이어를 만나면 보석이 된다. 아 그렇죠. 사파 플러스 스콰이어 해서 사파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 사파이어 색이네. 네 보석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사운드 27, 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5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6. 오. 평균 점수는 75.5입니다. 오휴. 이게 60 스트라토캐스터 클래식 5가 75 나왔거든요. 오. 그거보다 높아요. 오. 0.5. 근데 이게 참 텔레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결과는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양상이 길이, 너무 달라. 길이, 전혀 너무 다른 길로 왔어. 가성비가 3점씩 떨어졌는데 나머지 사운드나 디자인에서 그걸 조금씩 벌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비슷한 자리로 갔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텔레는 72, 3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스트라토캐스터는 75, 6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런 게 참 마음에 들어요. 하드웨어들이 참 이게 단단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네. 가격을 책정해 놓고 나름대로 네. 이제 그 많이 쏟았어요. 네, 퀄리티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앞피카드가 좀 얇은 게 좀 날렵하게 보이지 않나? 네. 스콰이어가 좀 두꺼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필이 좀 있는데 이 귀뚜껑만한 이거였는데 이렇게 얇게 나오니까 참 젠틀하고 네. 좋네요. 이 사틴 이 색상도 정말 잘 뽑혔고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네, 넥도 네. 잘 칠했어요. 색깔 진하게. 만듦새 좋고요. 네. 자 이렇게 40주년 기념 모델 오늘 이렇게 마크도 멋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타를 아직까지 안 쳐본 분들이 저녁할 때 네. 추천드릴 만한 두 대 먼저 보여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원래 기타를 좀 치셨던 분들이 아 이제 제대하면 나 진짜 좋은 기타 사서 열심히 쳐야지 그렇죠 라고 하실 만한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거 네. 그렇다고 저희가 전역하는 군인들을 상대로 팬더 커스텀샵 이런 천인공노할 기타를 소개해드리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적어도 500언저리 500미트로 소개를 해드려야지. 그렇죠. 이게 막 군인 제대하는데 고허 8,900짜리 사서 쓰셔 이러면 이건 아 너무 못된 거지. 네.
다음 시간에는 청년 보러 그냥 망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년의 사치품. 예. 네. 내쉬입니다. 내쉬 좋아요. 내쉬 2대 연속으로 가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미디엄 에이지드 S57이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헤비에이지드 S57입니다. 헤비에이지드는 그 프로파일링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쉬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